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녹는 봄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은혜였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여니 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게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칠 때 주 이름을 높일 때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돼 다시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칠 주 이름 높을 때 더 크게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칠 때 주 이름을 높일 때
더 크게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즐거워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제 교회도 많이 가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해서 아마 많이 나태해지고 신앙심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게 설교 다음에도 아마 기도 시간이 많을 텐데 설교 듣기 전에도 휴먼 에이지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가사를 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라는 그 신분의 소식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상황에 무너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아마도 주님만 따르네 우리 시간 다같이 마지막으로 떨려듣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주님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는 상황에 우리를 선택하시라고 우리를 내게 하시라고 아버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안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면 모두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주위를 끌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 예수님 사장님 18대로 주님을 의지하면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작기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과 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라인의 예배지만 각 교회에 그 은혜와 열기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국장 이정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열기와 은혜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장소에서 누리는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길 원합니다. 교회로 달려가고 싶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또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편의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앞으로 연합예배가 세 차례가 더 있는데요. 이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각 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박정목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밖에서는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제가 교회 제일 먼저 왔는지 알았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미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박정목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국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성 형제님이 찬양팀을 꾸리면서 제가 돈이 좀 많이 든다고 좀 타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너무 경솔했고 제가 너무 돈을 바라봤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예성 형제님께 용서를 구했고 이 찬양팀으로 1년 동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가는데요. 또 그런 경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장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 오늘 강사님은 우리 국제연합오순절교회 총회장님이신 데이비드 버나드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예, 오늘은 거룩함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국제총회장님 화면에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총회장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 학생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한국 연합 오순절 교회 임원회하고 총회장, 선교사님, 모든 목사들, 이 목사님, 박 목사님, 티나 자매님. 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못할 겁니다. 실수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선교사님 조금 도와주세요. 대표로 단어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mute 하세요. 다른 소리 오니까 mute 하세요. 내가 지금 내가 노인인데 잠깐 기다려주세요. 모든 사람 mute 해주세요. 됐습니다. Can you hear me?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66살입니다. 그래서 노인입니다. 옛날에 한국으로 처음 왔어요. 9살 때
1965년부터 74년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서울 특별시 서리문구 연희동 제일 오순절 교회 다니었습니다. 그때 홍제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한국말 배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학교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하고 놀다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노력해보겠지만 잘 못하면 아마 영어로도 할 겁니다. 또 질문 때 영어로 할 겁니다. 이해합니까? 됐습니까? so 우리 부모님들, 물론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그 책 썼습니다. 여기 볼 수 있죠. 성교에 대하여 성교를 찾아라, 찾아서. 그래서 제목은 거룩함 살, 거룩함 생활, 성교.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노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 잘 보고 내 말 잘 못 들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 도와주십니까?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할 때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주세요. 누구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우리를 보통 교인인데 매일매일 죄를 치고 매일매일 용서함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거룩함 원하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볼 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한국 나라 말고 하늘 나라 가고 싶으면 거룩한 생활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요한 복음 3장 볼 때 예수님이 니코디모스한테 말씀했습니다. 하늘 나라 보고 싶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전파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것은 시작입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서울서부터 부산으로 가고 싶으면 물론 길 찾아야 되겠죠. 고속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까지 계속 다녀야 되겠죠. 운전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부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먼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거룩한 생활, 거룩함 따라 가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없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거룩함의 이유, 이 이유 무엇입니까? 왜 거룩한 생활 중요합니까? 왜 이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생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거룩한 생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 인도하고 싶으면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다 믿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생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 우리 몸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 위하여 우리 친구들 위하여 가족들 위하여 거룩함 중요합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거룩한 생활 제일 좋은 생활입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 가족, 우리 결혼 모든 것은 거룩한 생활 축복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일 하고 병 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악한 생각 있으면 병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활 많이 이 축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위하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위한 기초.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먼저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 행위, 행복. 우리 좋은 일 하는 것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은혜라는 말씀 선물입니다. 어떻게 그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우리 거룩함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 그래서 매일매일 믿고 거룩한 생활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 내한테 저한테 말하면 아, 변 목사 믿습니다. 그러나 말 믿지 않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제가 믿으면 저의 말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 따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만 아닙니다. 예.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순종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 믿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 믿으면 예수님의 말 순종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 순종할 때 거룩한 생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 아니고 우리 일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거룩한 생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겁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까? 14장 15절. 주님 말씀인데 내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하고 아내 좀 생각해 봅시다. 결혼할 때 물론 그 율법 하나님의 법 말하기를 뭐라고 do not commit adultery. Sister Kim, can you unmute?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그거 법입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 법을만 따라가면 좋은 결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욕하고 매일매일 때리고 아주 나쁜 결혼입니다. 그래서 법 따라가면서 그러나 좋은 결혼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욕 안 하고 안 때리고 좋은 결혼 할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것은 그 법은 중요하지만 법만 안 됩니다. 법보다 사랑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를 신약인데 구약 아니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법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죄를 지고 싶으면 죄를 지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 왜냐하면 율법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 은혜 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 좋은 일 아니고 그냥 은혜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 따라가지 않지라도 사랑 따라갑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 그 율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더 순종할 겁니다. 걔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만 좋은 결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relationship or 교제 그냥 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고 아주 좋은 교제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성령. 성령.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자신의 우리 육신으로서 거룩한 생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 따라가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 신약이라도 은혜 중이라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르쳤습니다. 또 율법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쳤습니다. 우리들 죄인입니다. 우리들 구원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것 가르쳤습니다. 좋았는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르치지만 능력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율법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받는 다음에 그때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율법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라도 그냥 뭐라고 자동적으로 거룩함되지 안 됩니다. 책임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가르치는 교사. 먼저 성경 말씀. 모든 계명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교역자들, 목사들, 교수들 가르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cannot add or take away. 더 뭐라고? 더하거나 빼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한국 땅에 21세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 가르칩니다. 셋째로 성경. 성경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질문 생기면 성경이 우리 마음 속에 운동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다니면 목사의 말씀 듣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도 받고, 그러나 학교에나 시내 가서 문제 생기면 성경 말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고 성경 말씀 똑같이 말할 겁니다. 다른 말 들으면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마귀이나 개인 말입니다. 거룩함 원하면 먼저 성경 말씀 잘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둘째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가고, 셋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잘 따라가면 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경 거룩함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 완전합니다. 죄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볼 때 어떻게 거룩함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다? 완전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거룩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라고 생각,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생활 살 수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보면 거룩함이라는 말씀이나 성결이라는 말씀 단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분리 (separation), 둘째 헌신 (dedication). 분리 세상의 생활, 세상의 풍습, 세상의 사고방식, 죄로부터 분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헌신하면서 거룩한 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안식일 아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명했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그 안식일 거룩한 일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토요일 날 죄를 없는 일입니까? 뭐 완전한 일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니요. 그
일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 일하지 마. 이게 분리입니다. 이 6일 일하면서 한 일 분리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일 거룩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실수합니다. 때때로 죄를 칩니다. 물론 회개하고 용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완전한 사람 아니죠.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 말씀하시죠. 아, 거룩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실수 너무 많이 했으니까. 부족한 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아, 좋은 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죄서부터 세상서부터 분리했습니다. 두째로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부터 14절, 그 7장 1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보세요. 포인트 보세요. 먼저 분리에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은 만지지 말라. 그래서 더러운 생각이면 행동, 옷, 분리하다. 둘째, 거룩함은 그 몸과 마음 둘 다. 그 7장 1절 볼 때 우리 몸과 마음 둘 다 깨끗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중요하고 또 우리 행동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중요하고 또 우리 생활, 우리 옷, 우리 머리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 사람 바깥에 둘 다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거룩함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애들처럼, 아기처럼 그 성령 받을 때 아기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라나고 어른 될 수 있습니다. 그것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그 새 신자이나 오래된 교역자 다 거룩한 사람
입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반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 심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볼 때 그 separation or 분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헌신 포스입니다. 정말 거룩한 생활 원하면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 헌신은 무엇입니까? 희생. 우리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우리 원하는 것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또 새로운 마음. 세상의 사고방식 말고 세상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늘 나라의 사고방식. 하늘 나라 방식. 그렇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축복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믿지 않으면 두 가지만 믿으면 좋습니다. 그 거룩함 먼저 분리, 둘째 헌신. 세상의 사고방식 최에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다. 분리.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 헌신하면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르칠 수 없지만 이 포인트 보면 공부 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태도, 생각, 몸, 우리 혀, 우리 눈, 이거 다 중요합니다. 또 장신구, 옷, 머리,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다섯 가지 포인트 내가 적어 놓습니다. 정숙함, 장식 피하기, 정당한 가격, 남성과 여성의 구별, 그 머리하고 옷, 나쁜 교제 피하기. 이 다섯 가지 티모테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름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둘 다 거룩한 생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를, 일반적인 시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Q&A 할 겁니다. 질문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은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다 죄인인데 나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좋은 desires, 좋은 생각, 좋은 갈망, 희망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시험 당할 때이나 죄를 칠 때,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줍니다. 생각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줄 수 있으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 desire 뭐라고? 갈망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나쁜 생각이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좋은 생각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이치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유혹 이치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은혜 받고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습니까? 먼저 어떤 질문 적었는데 누구 읽어주시면 또 선교사님 통역해 주세요. 질문 말고 대답 좀 도와주세요. 대답할 때. 그래서 먼저 그 저거 예, 그 질문 예, 읽어주세요. 누구? 대학에 들어가면 믿음을 지킬 수 없나요? If you go to the college, will you unable to keep your faith? 네, yes, you can.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계속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그
교제 자매들하고 형제들 교제 그것 학교 있는 친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Do you understand? You must have fellowship with the church more than with the school. 우리는 학교보다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 교제를 해야 됩니다. And we must continue to try to win people to the Lord. 우리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야 되죠. And then teach the new converts.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Don't spend all of your time with school. Spend still continue to work in the church. 학교 생활에 시간을 전부 보내면서 아, 내 교회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And if there are some questions about the scripture and science, I want you to know the Bible is true. 여러분들이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은 아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The Bible doesn't contradict science.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과 contradict 반대가 아닙니다. And there are some good books that will you can study that will help explain these things. 그리고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All right. The second question.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는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했습니다. 네. That means, can I drink just enough not to get drunk? Yes. So my answer is no. 물론 no. 안 됩니다. First of all, getting drunk is a sin. 첫째로 우리가 술을 취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But even if we drink a lesser amount, it still affects our mind. 우리가 조금 drink을 해도 우리 마음을 자극을 시킵니다. It lowers our inhibitions that would make us reluctant to say some things.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이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It dulls our conscience so we can't listen to the voice of God.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Instead, we should be filled with the Spirit. 반대로 우리는 성령으로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Now, in the Old Testament, people did drink some wine.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술을 좀 마셨습니다. But even the Old Testament warns against the dangers of drinking. 그러나 구약에서도 우리가 drunk 취한다는 걸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We see that in the book of Proverbs.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And the Old Testament tells the kings not to drink and the priests not to drink.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들은 드링크함 마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And the Nazarites, who were people separated to God, were not to drink.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그분들은 또한 드링크를 하면 안 됩니다. Well, in the New Testament, all of us are kings and priests and separated people.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학에 와서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And so we should follow that teaching.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We have power that the people of the Old Testament did not have. 우리는 또한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Because we have the Holy Spirit dwelling in us.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Now when we study the word wine in the Bible, it can mean wine with no alcohol or with some alcohol.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실 때 술이라 할 때 그게는 알코올이 들이 있지 않는 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포도주 같은 거. Because when you press the juice from the grape, it naturally starts fermenting very slowly. 그리고 우리가 포도를 사서 포도를 주스를 만들 때 아주 아주 천천히 익어갑니다. So the alcohol content begins, but it's very, very low. 그래서 알코올로 변화는 됩니다만 아주 적게 아주 천천히 된다는 거죠.
So in the Old Testament, when they gave their tithes, they gave the wine, but it was the fresh grape juice. No, I didn't get that. In the Old Testament, it talks about giving tithes of the wine. Oh. That is talking about the fresh juice. Okay. 구약에서는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도 우리는 와인으로서 술로서도 낼 수가 있었다는 것. 포도주를 포도주로서 낼 수가 있었답니다. And when the people drank the wine or potoju for the food, when they ate the meals, they would put water in it so it would not make them drunk. 그리고 우리 포도주나 술을 먹어도 그 밥을 먹을 때 먹으면서 거기다가 물을 타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적다는 거죠. But today, wine is used in a very different way to get drunk. 그리고 우리 지금 현 시대는 우리가 와인을 드링크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3 million people, 300만 명, die every year because of alcohol.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보건소에 의하면은 300만 정도가 매년 술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As Christians, we should be a good example.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We should teach our children and our youth and our new converts to avoid this danger.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새 신자든지 우리 자녀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All right. And by the way, I've written these answers that we can share with everybody. 그 제가 벌써 답변을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So, 둘. 네. 질문 넣으세요. 네. 질문 넣으세요. 어, 예. 됐습니다. All right. The next one is that. 꽃이려고 애쓰지만 매일 죄를 짓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건가요? 합니다. If someone try to not to sin. 네. Okay. So, but commit the sin.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습니다. 아멘. 아멘. But if you find that you're sinning, you need to change your life.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자꾸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Make sure you're praying every day.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 하루 매일. Study God's word that talks about the sin.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죄에 대해서 읽어야 되고. And then you should look at the places where you have temptation. 그리고 유혹을 주는 곳을 우리가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가 그 알아야 됩니다. Avoid those places.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If there are certain sinful friends that cause you to sin, you have to change your friends. 그래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죄를 많이 짓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에는 친구하고는 교제를 안 해야 되겠죠. If you're going online and looking at evil sites, you need to get some restrictions on your computer.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보면은 성적인 무슨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avoid 해야 됩니다. And you need to have a spiritual friends that you can be accountable to. They will ask you what you're doing.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친구가 있대 영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And you can even for computers, you can get a program that will report your activity to your friend or to your pastor. 그리고 우리가 나의 하루의 종일의 그 액티비티 활동한 것을 프린트를 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든지 보여드리든지 친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So you have to change your habits.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피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입니다.
And of course we ask God to forgive us. 그리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물론 그 기도합니다. God loves us.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and he will change our desires.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And he will give us power to fulfill godly desires.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So in a few minutes when we pray, we need to ask him to help us. 그래서 우리 조금 있으면은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Claim the promise that I read to you in Philippians chapter 2.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Philippians chapter 2, what was it? Just claim that promise.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클레임해야 됩니다. 그걸 아주 붙잡아야 됩니다. All right, the next question. Okay, I have one here. Looks like. Number three, yeah.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대해 신경을 쓰십니까? Does God care about our hair? 네. 1 Corinthians 11.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It says that women are to let their hair grow long.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길려야 되고 and men are to cut their hair short. 남자는 아주 짧은 머리를 가져야 된다고 나옵니다. In Genesis chapter 1, God created male and female.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He wants there to be a clear distinction. 그리고 그 남자 여자 사이에는 아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So we can see in our day the dangers that we are facing.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the devil tried to attack marriage. 첫째는 마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공격합니다. Then second, the devil is trying to push same-sex marriage. 그리고 동성연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ird, the devil is creating confusion about men trying to become women and women trying to become men. 그리고 셋째로는 마귀는 남자가 여자가 되게끔 하고 여자가 남자를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e see this happening in our world right now.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t's never happened like this before in history.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So God is trying to protect us in this area.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합니다. In Deuteronomy, it says that the men's clothing and the women's clothing should be different.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여자의 옷과 남자의 옷은 분명히 다릅니다. In 1 Corinthians, it says men's hair and women's hair should be different.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와 남자의 머리는 다릅니다. So as Christians, we should keep this distinction today.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빨리 이거 클리어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Now, there's the question is also about for women when they exercise, what should they do? 그리고 질문이 나왔는데 여자들이 운동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If they're having exercise with women, then there's no problem. They can wear exercise clothes.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같이 운동을 할 때는 그냥 운동복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But when they're in public, there needs to be distinction, 구별. 근데 우리가 퍼블릭에 나가면은 그건 또 다릅니다. Now, here in around the world, many of our women have found a modest way and a feminine way to have exercise clothes.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자들도 운동할 때 아주 아주 정숙하게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me of them have divided skirts. 그리고 보면은 스커트는 스커트인데 안에 바지가 있어서 이렇게 가르는 게 있습니다.
And there are websites that you can go online and see clothing by our Pentecostal women. 그리고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오순절 여자분들이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있습니다. It's at a skirt and leggings. 근데 안에 앞에는 스커트인데 안은 바지로 돼 있습니다. And there are various styles. 그리고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If you look on those websites, I think there are good tailors in Korea that can copy them.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재단사에게 주면은 아주 멋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So my wife can send Sister Tina or someone some links that we can share with everyone.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제 부인이나 누가 링크를 보내 주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습니다. All right. Okay. Next question. Let me see. We did that one. Mm-hmm. 네, 이제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까? Okay. 됐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질문을 저희가 같이 받았었는데요. 총 18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버나드 목사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셨거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SNS나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We're going to send out the questions and answers to our young people. You already send it to us. 좋습니다. So, are we finished with the questions, or what do we do? What is our time right now? We finished with the questions. Now you can continue on with the prayer, whatever you want to. Okay. So, who's the 이 목사님입니까? 박 목사님입니까? 기도 리더입니까? 기도 누가 리더하시죠? 제가 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Let's pray that God would give us the desire.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게끔. And that God would change our desires.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바꿔주실 수 있게끔. So that we would desire His will.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겠습니다. So that He can change our thinking and change our heart.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게. Then second, ask God to give us the power to fulfill those desires.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So if you're battling with temptation and you want to sin, ask God to change your thinking. 만일 여러분이 유혹이 와서 죄를 짓게끔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And then if you have the right desire but you still fail, ask God to give you the power.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이 안 돼, 그게 실천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끔 기도해야겠습니다. Because we read in Philippians chapter 2 that God will give you the right desire and God will give you the power.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꿔 주신다고 했습니다. So let's pray together.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We come before you today asking that you would touch all of our young people in Korea.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감동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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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하든지 아버지 우리가 그 시대를 따라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뭐라 부르냐 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거룩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세상 계략을 따라가며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며 세상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땅에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군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덮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열등감에 빠지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나여서 패망감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덮어가기 원합니다. 저들을 덮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를 깨달아지 못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게 해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늘의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주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부활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보낸 능력을 나갈 수 있는 죄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오염되고 있는 죄만 되고 있는 아라바바야사라바카야라바야사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카야.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 지혜를 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혜를 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혜 아버지 믿습니다. 지혜를 내주시옵소서. 지혜 예수를 믿습니다. 지혜를 내주시옵시고 지혜 우리 학생들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혜 마귀에게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어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지혜를 내주시옵소서. 지혜를 내주시옵소서. 지혜를 내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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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습니다. 지혜를 내주시옵소서. 지혜를 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지혜를 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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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내게 불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게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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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이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단순히가 너는 나 틀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거룩이란 분리되는 것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을 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게임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왜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는지, 우리가 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만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또 예배팀으로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예배함으로 이 모든 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만이지의 찬양 부르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뭐라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주만 의지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야한 동영상이 멀어지고 휴대폰이 멀어지고 게임이 멀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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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주를 뭐라 하든지, 세상이 뭐라 나를 하든지, 아버지, 주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어. 우리 나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의 악한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지 않는 것으로 거룩함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어 술 마시지 않으려고, 담배 피지 않으려고 지어 등지는 것이 아니라 지어 이 믿음으로 세상을 덮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교회 청소년들이 믿음을 여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각 교회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각 교회 제 예배팀으로서 복사와 신함으로 통하여서 이함으로 말미암아, 함으로 말미암아 지하 이것들이 이길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교회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모이는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지혈을 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혈을 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혈을 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경 목사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일어나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일어나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내주시고, 지혈을 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예배를 격파해 주시고, 우리 여러 모습들 교회 이 여러 예배를 격파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 예배 이 여러 예배를 격파해 주시고, 이 예배가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혈을 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주시옵시고.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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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혈, 예수님 믿습니다. 지혈을 내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각 교회에게 전해주는 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지혈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선하신 주 나를 믿으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온라인의 편리함을 전해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의 편리함을 이용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사역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달려가게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고 싶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 집회가 너무 사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폐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예배를 우리 시간에 맞추고,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바꾸며 폐하며 스스로 정당성을 가졌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을 예배에 맞추고자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땅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을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하라 묻고 계시지? 세상이 나를 무엇하냐고 묻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진실한 대답을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주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교회가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사람의 밖에 고쳐갔던, 변화시켰던 아버지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저녁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며, 또 3일을 회개하며 3일을 준비할 수 있는 수요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할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이 땅에 고치는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렐루야 예수라바카 여라바 여라바카 여라바 여스라바카 여라바라바 여스라바카 여라바라바카 여라바라바 여스라바카 주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유일하신 분을 알리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녁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모여서 주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작년 집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새벽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라바카 여라바 여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카 여라바 여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 여사라바 여라바카 여라바 여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 여라바카 여라바 여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 여사라바카 여라바 아버지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사라바카 여라바라 여라바카 여라바 여사라바카 여라바라 여라바카 여라바라 여사라바카 여라바라 여라바카 여라바라 여사라바카 여라바라 아버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피할 자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믿습니다. 주여를 돌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어봤다 열어봐라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봤다 열어봐 열어봤다 열어봐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세월을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세월을 교회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세월을 회개의 기쁨을 내려주시옵시고, 세월 이 땅의 교회가 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지혜를 내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시는 빛이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둠을 비치시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고 괴로워서 1년에도 3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크신 주님을 외칠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 교회 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각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각 교회의 수요예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각 교회의 금요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각 교회의 새벽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각성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작년 집회, 청작년 집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목적으로 같은 생각으로 이 모든 예배에 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크신 내 주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즐겁게 찬양하시고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든 교회에 있든 오늘 이 시간만큼 다 일어나셔서 우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이 주시려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귀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이 주시려자 그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오늘 학생 청년 연합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 모든 예배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 준비하고 주관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계신데 미국 시간으로 참 늦은 시간일 텐데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데이비드 버나드 국제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통역으로도 함께 해주신 선교사님께도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장소를 제공해주신 우리 수원 주사랑교회 또 목사님과 사원님께도 감사 인사 말씀을 우리 청년국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앞으로 일정을 전해드리겠는데요. 2022년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네, 광주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17일, 18일 네, 우리 광주 광명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있고요. 또 2022년 3월 5일에는요. 우리 광명 광산교회에서 네, 또 똑같이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광명 광산교회에서 이제 연합 예배에 있을 때에는 우리 성경 퀴즈를 준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푸짐한 상금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다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이제 광고들은 카카오 채널과 SNS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모든 예배 일정 마무리하는 폐회 기도를 박정환 목사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한예수교회 오순절교회 청년국 또한 우리 이정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미국에서 총회장님이신 우리 버나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는 그 모든 것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 짐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데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가 성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승리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합예배를 위해 준비한 우리 찬양팀, 또한 인도자, 또한 싱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전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수원까지 왔습니다. 또한 강명교에서도 우리 수원까지 왔습니다. 또한 인천에서도 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자와 싱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줌에 들어와서 함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이 정말 서다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이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연합 오순절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버나드 목사님과 통역을 해주신 우리 김희자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가득 들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또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또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